내가 그 여기 지난번 그 방제를 보니까요, 지난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방제였어. 그 이후로 제가 뭐냐 할머니 제사를 갔다 오느라 그 집에서 캠방을 못했어요. 그 할머니 제사 갔다 오느라 계속 폰방으로 했었고, 그 폰방을 했다가 집에 와서 또 이제 지난 밤에 제가 판교 갔다가 집에 늦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그못 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지난번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교육방송을 하고 난그 방제가 그대로 있는 거야. 계속 그 폰으로만 방송을 해가지고 그동안. 그래서 그동안 할머니 제사 갔다 오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오늘 또 이제 아 저기 탈수 있는 그래픽 카드가 아닐걸요? 내가 그 잠깐만요. 시스템 장치 관리자를 보면요, 그 그래픽 카드를 지금 내가 끼우고 있는 그래픽 카드 GTX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GTS 시리즈는 보급형이고요, GTX 시리즈는 약간 이제 그 고급 그래픽형이에요. 그 카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엔비디아 시리즈에서 나오는 그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GTX 카드의 그 시리즈 중에서는 사실 가장 그 최고급형 및 최신형이 GTX 1080Ti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을 뿐더러 지금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그 PC도 그 일단은 그10 뭐냐 메인보드하고 CPU가요, 지금 수준에서는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성능 중에 싼 편. 나름 그 i7 CPU를 끼고 있긴 한데 세대가 굉장히 앞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i7 CPU가 그래도 이제 그 방송용으로는 좀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싸서 그렇지, 지금. 싼거 쓰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실 어차피 그1080 수준까지는 못 껴요. 그 GTX. 그래서, 이제, 뭐냐. 이제, 나름 방송에서 조금 안정적인 환경은 i7을 끼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제가 원래 있던 사양들에서 그 조금 골동품으로 팔리지 않을 거냐고. 근데 이게 꽤 오래 쓴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CPU 그 뭐냐 공랭 팬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한번 갈아 꼈어요. 공랭팬에 한번 갈아 꼈을 정도면 뭐말다한 거죠. 그리고 램 카드도 2기가, 2기가 해가지고 4기가밖에 안 붙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임시 방편으로, 아, 임시 방편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 뭐냐. 4기가짜리 하나 더 사서 꼈어요. 심지어, 지금 요 메인보드에 맞는 램 카드가요, DDR4가 아니고 DDR3예요. DDR3는 중고로밖에 못 사거든요, 이제. 그거 끼고 있어요. 그걸로 8기가 꼈어요. 그래도 일단은 8기가 끼니까 그래픽 돌아가는 거 말고는 좀 그래도 웬만하면 좀 크게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그 뭐냐 방송할 때그 인코딩을 지금 뭐냐
뭐냐 그래픽 카드 인코딩 모드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CPU 성능이 조금 그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코딩이 그렇게 좀 약간 고급적으로 되는 거면 사실 그게 좀 좋긴 한데, 딱 그거예요. 이거 방송 그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딱 켜는 순간부터 이게 CPU 그 팬이 돌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열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간 뭐 일단은 지금 제 그런 PC 쓸수 있는 환경 중에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건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를 좀 뭐냐 끼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픽 카드를 그러니까 사실 저는 나중에 다른 것도 뭐좀그뭐 TV 수신 카드 있잖아요. 그 캡쳐도 되고 그 TV 수신을 내장으로 할지 그 USB 꽂는 그 외장으로 할지는 그건 아직 좀 생각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TV 수신 카드를 장기적으로 끼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뭐냐 아프리카 TV 이 프릭샷 스튜디오가 그 다이렉트 송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스포츠 중립 송출되는 그 방송 화면이나 아프리카 TV의 공식 방송 동영상들을 BJ들이 다이렉트로 송출할 수가 있거든요. 별도의 뭐그 TV 수신 카드 뭐 이런 게 없어도. 그런데 메이저리그는 그게 안 돼요. KBO 리그는 다이렉트로 할수 있거든요. KBO 리그라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뭐 국가대표 축구라든지 뭐 그런 건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냐 만약에 그 그래픽 카드가 이번 주 초반에 도착을 하면 빠르면 월요일 아니면 늦어도 한 수요일쯤에는 한번 그 다이렉트 그 스포츠 프로그램 다이렉트 송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 한국 시리즈를 한번 송출을 테스트를 해볼 거야. 이제 스포츠 중계를 좀 본격적으로 좀 아예 좀 해보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좀 송출을 좀 같이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계획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스포츠 송출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경기만 하겠지만 스케줄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여간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방송 종류를 좀 늘려보는 걸. 어차피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어요. 스포츠 중계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스포츠 중계를 하기는 해야 돼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포츠 중계도 좀 약간 좀 송출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래픽 카드를 조금 약간 지금 퀄리티를 좀 올려야 될까,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뭐냐 다이렉트 방송을 이거 빼올 수 있거든요. 예, 방송 목록 열기 하면요. 뭐, 1시부터, 뭐, 블리즈컨 스타, 뭐, 응? 스타2, 파이널, 뭐, 이런 거, 그, 다이렉트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제가 방송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3시 반에 보니까, 뭐, 분데스리가 경기도 이거 송출할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 TV가 중계권이 있어요. 그리고, 낮 2시에 피파 온라인 3, 피파 온라인 3 챔피언십 이런 것도 송출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이야 이거. 그리고 한국 시리즈도 송출할 수 있고 농구도 송출할 수 있고 다할수 있어. 이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EPL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이 있는 중립 스포츠들은 이제 앞으로 여기 이 화면에 있는 이 다이렉트 송출을 통해서 그 같이 볼수 있거든요.
그 BJ가 방송을 켜서 자기의 시청자들하고 같이 뭐 말을 하든지 뭐 채팅을 하든지 그러면서 볼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스포츠 중계를 할 때면 이제 좀 걸리적 거리니까 이런 채팅창 이런 건끌 수도 있어요. 끌 수도 있고, 그냥 그거는 제가 봐서 이제 결정을 할 건데.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화면을 다 그 정면을 띄울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로고는 못 없어요. 이거는 그 뭐냐, 이렇게 자리를 옮길 수는 있는데 로고는 그 없앨 순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왜냐면 저는 이제 직업 중 하나가 스포츠 기자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스포츠 중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 장비에 좀 이제 그래픽 카드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TV 수신 카드를 해가지고 그 메이저리그 송출만 이런 그 TV로 조금 한번 받아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메이저리그는 그 TV로 받아야 되고, 그 다른 기타 이외에 중계권 있는 스포츠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공식 방송 이런 거는 이제 다이렉트로 송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 모범생이 와서 오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GTX 250 껴있는 그 그래픽 카드를 GTX 그 750, 나760? 하여간 보고 그냥 좀 결정 좀 하려고요. 아직 그 확실하게 뭘로, 그둘 중에 뭘로 그 주문을 할지 결정을 못했어요. 어차피 지금 결제해도 배송은 월요일에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주말 동안 좀 생각할 시간은 있어. 어차피 배송은 월요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좀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할 거고요. 사실 이제 오늘도 약간 그 지태 지리지 컨텐츠는 이제 주말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금요일 토요일 걸쳐서 주말 들어가는 건데, 아직은 제가 조금 예 준비도 약간 좀 시간이 좀 모자라고, 아니면 이제 좀 아직 오픈 베타예요. 오픈 베타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방송을 통해서 좀 컨텐츠를 좀 개선을 해가고 약간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지태지리지 첫 번째 컨텐츠로 경기 광주를 했어요. 경기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딱그 영화 남한산성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경기 광주를 시작했었고, 이번에는 한글 발음 및 영어 철자가 같은 빛고을 광주. 아, 물론 그뭐 광주광역시하고 그 경기도 광주시하고 국어사전에 그 보면요, 그 발음하는 그 표기 기호 있잖아요. 그게 살짝 차이가 나긴 하는데 사실 그거 사람들이 구분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경기 광주는요 넓을 광자를 쓰고요, 그 광주광역시는 빛광자를 써요. 그래서 빛고을이라고 그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흔히. 그래서 생겨난 이름이 빛고을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경기 광주 얘기하면서 남한산성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자, 빛고을 그 국어사전 보면 아마 발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말이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그리고 경기 광주하고 광주 광역시는 엄밀히 얘기하면 한자가 다르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중국 광저우시가 있잖아요. 그 중국 남부에. 그 광저우시가요, 경기 광주하고 한자가 똑같아요. 한자는 똑같아. 그런데 그 중국의 광저우시하고요, 그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경기 광주가 아니고 빛고을 광주예요. 한자가 다른데. 한자가 다른데 자매결연을 그렇게 맺었어. 그런 인연이 있어요.
해서 빛고을 광주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이거죠. 민주화의 성지로 기억되는 도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빛고을 광주는 좀 옛날 역사적인 그런 유적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진짜 옛날 역사 유적, 그 경기 광주처럼 뭐 남한산성이라도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래도 남한산성이라도 있었지. 경기 광주는 일제시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행정의 중심은 남한산성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안으로 나가게 된 거지. 좀 넓은 곳으로. 근데 이 빛고을의 경우는요, 진짜 근현대 시대가 될 때까지요,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 행정적 중심 도시가 아니었어요. 호남 지역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뭔가 셌던 도시는 전주가 있었죠. 옛날에는 전주가 더 셌어요. 지금도 전주는 그냥 도청 소재지의 시죠. 그렇고, 광주광역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수 6위의 도시예요. 인구수가 왜 6위냐면요, 1위 서울, 2위 부산, 그리고 3위가 놀랍게 인천이에요. 대구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대구나 대전이 인천보다 조금 크겠지 생각했는데, 인천이 인구수가 3위가 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는 가요. 수도권이거든. 인천이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도권이라서. 그래서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인천이에요. 더군다나 인천은 지금도 워낙에 그 부지가 넓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청라국제도시라든지 송도국제도시라든지 남쪽의 송도, 북쪽의 청라 계속 그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 신도시 그 단지가 너무 많아요. 광역시치고. 아무래도 특히 이제 청라 같은 데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기는 해요. 자, 그렇고, 인구수 4위가 대구예요. 인구수 4위가 대구고, 인구수 5위가 대전. 그 의석수는요, 의석수도 솔직히 인구수에 비례해요. 선거구가요, 선거구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역별로 거주 인구가 변화를 하잖아요. 거주 인구 비율에 따라서 선거구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 의석수는 300석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뭐 400석으로 늘리지 않는 한 현재 있는 300석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진짜 그 농촌 지역들은 요즘 선거구를 막 두세 개 이상의 시군들이 합하죠. 오히려 대도시들은 한 도시에서 막그 의석을 막 뭐냐 2명, 3명 막 그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뭐냐. 그렇고, 물론 단일 그 광역 단체로 보면 경기도가 의석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의석이 제일 많고 광역 단체 기준으로 두 번째가 서울이에요. 경기도가 의석수가 제일 많아.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그렇게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광역시 승격 당시의 인구 기준으로는요, 광주가 60석이라고요? 광역시 승격 당시의 인구는요, 광주가 대전보다 많았대요. 인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는 그 당시 인구에서는 광주가 그때까지는 대전보다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 대전이 뭔가 좀 행정적인 역할이 좀 커졌죠. 중앙행정 역할인 그 정부 대전청사가 좀 있었던 도시였고, 지금은 이제 세종시로 좀 많이 그 옮겨가긴 했지만, 그런 역할도 있고, 아무래도 서울하고 부산을 가는 길에, 이제, 그리고 그, 지리적으로 약간 그 중간 지점 역할을 하는 곳이 대전이고, 특히 우리나라 철도교통,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나서는 그 역할이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고속철도가 뚫리기 전에 철도교통이 어떻게 보면 지리적 중심은 대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코레일 본사는 대전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코레일 본사는 대전역에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까지는 호남권 최대 도시는 전주였고, 전라도 관찰사가 머무르는 감영도 전주에 있었어요. 전주에 있었고, 전주의 영향력은 근데 현재 전라북도 정도로 한정돼 있고, 그나마 그 전라북도에서 전주가 그 영향력을 그 미치는 것도 익산하고 전주하고 좀 나누잖아요. 근데 예진이 와서요. 그러니까 익산하고 전주하고 약간 약간 역할을 분담을 하죠. 왜냐면 전주는 행정적으로 도청이 있는 데고, 익산은 교통적으로 그 역할이 그 분담이 돼 있어요. 익산은 아무래도 그 철도가 그 익산역에 있고, 요즘은 그 고속도로도 익산에 그 분기점 있죠. 익산에서 그 뭐냐 그 포항 가는 길하고 광주 가는 길하고, 그리고 또 저기 순천으로 가는 길 나뉘죠. 익산에서.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또 이제 포항 가는 길하고 순천 가는 길은 저기 완주 가서 나뉘어요. 근데 이제 광주의 광역권 중에서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대도시들은요, 보통 그 대도시 옆에 위성도시들을 두죠. 그러니까 위성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그 도시에 들어가서 못 살아. 그 도시에 들어가서 못 사는데, 그러면 그 옆에라도 가서 좀 간접적인 혜택을 좀 누려보자,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위성도시들. 그래서 광주의 위성도시로 나주가 있고, 옛날에는 나주가 더 컸어요. 근데 마리아몬드님 어서오세요. 옛날에는 나주가 더 컸는데, 현재 나주는 어떻게 보면 광주의 위성도시가 되어버렸죠. 참고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곳이 광주가 아니고 나주예요. 그 학생들의 통학 과정에서 그 사건이 발생을 했고, 현재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지역이 약간 박물관, 기념관 이런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데, 그 위치가 옛날 나주역이에요. 지금 나주역이 아니에요. 옛날 나주역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일개 군인데 화순군하고 담양군이 광주의 위성도시로 지금 거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순하고 담양은 아직 시승격은 안 됐어. 시승격은 안 됐는데, 그 광주 그 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들을 들어서고 있어요. 요즘은 뭐 저기 시골 가도 뭐 아파트 단지 막 이런 데막 가끔 있어요. 그런 거지. 근데 이제 화순하고 담양은, 그 담양의 경우는 그 동쪽으로, 그리고 화순도 그 광주도 근처죠.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놀라운 거는 나주의 시가지예요. 그 동이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나주의 6동 인구를 합한 수보다 화순군에 화순읍 소재 인구가 더 많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화순군이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직 시승격이 안 되고 있는 거야. 보통 그 시승격의 기준이 인구수 한 10만 명 정도로 그 본대요.
인구수 10만 명이 돼야지 한 시가 될수 있대요. 요즘은. 요즘은 그래도 잘안 돼. 왜냐면, 기껏 시로 승격시켰다가, 오히려 그 지역 산업이 좀 쇠퇴한 지역들 있잖아. 대표적으로 태백. 태백이 그 탄광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물론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큰 도시인 건 맞지만. 그리고 광주의 광역권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지역이 이제 상무대가, 육군 상무대가 있는 장성이 있고, 그리고 국군 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한평군. 이런 데가 이제 광역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주에는요, 현재 광주 전남 공동이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 건설에 대해서 그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함께 부담을 해요. 나주는 나주세요. 저기 재미없는 거 알죠? 근데 이제 경기광주랑 구분하려고 전라남도 광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철도역의 경우는요, 현재 광주역이 그 기존 광역시, 그 광주 그 구도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경기광주역이 왜 경기광주역이 됐냐면, 그 역은 2016년에 생겼어요. 2016년에야 경기도 광주시는 철도가 뚫렸어요. 그래서 같은 역 이름으로 하면요, 그 코레일의 그 전산에서 특히 그 우리가 그 열차표를 예매하고 막 그럴 때 그 혼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광주시가 행정급이 더 급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명 행정급이 특별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특별자치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별시, 그 다음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좀 별개로 가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죠. 그리고 그래서 특별시, 그리고 그 이제 지역, 그 지역 그 행정급은요, 그 지역 행정급은 광역시가 제일 그 윗급이에요. 광역시가 제일 윗급이고, 광역시 다음급이 시예요. 그리고 그 다음급이 군이에요. 그리고 시하고 군보다 그 밑에 급이 읍, 그리고 면, 이렇게 가요. 읍, 면은 이제 동하고 동급이야. 읍하고 면은 동하고 동급이고요. 그래서 그 요즘 그 도농복합도시들 있잖아요. 도농복합시, 그 경기광주라든지 특히 용인. 용인이를, 아 근데 이거는요, 광역시는요,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현재 행정 시스템을 봐서는 이제 여기서 광역시가 더 늘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기본 그 지방 행정 방침이요, 이제 도청들이 다 광역시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경상북도청이 저기 안동으로 나갔고, 그 뭐냐 전라남도청이 저기 남학신도시로 나갔고, 충청남도청은 저기 내포신도시로 나갔어요. 그런 것처럼 그 이제 100만 인구라고 광역시가 되는 게 아닌 게, 생각해봐요. 서울 옆에 이미 인천이 광역시가 있어요. 근데 서울 옆에 광역시 또 만들어봐. 근데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광역시 승격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지역 균형 개발에 어긋나요. 지역 균형 개발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대도시 옆도시를 또 광역시로 승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맘대로. 근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 구제도가 도입이 됐죠. 행정 구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꼭 광역시가 아니더라도요, 시들 중에서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그 규모의 도시가 되면 이제 구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원도 구가 나뉘어 있고, 이제 천안도 구가 나뉘어 있죠. 천안도 구 나뉘어 있고요, 용인도 구가 나뉘어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는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가 있죠. 근데 용인 그 처인구를 보면요, 그구 안에 또 읍이 있어요. 천안도 서북구에 성안읍이 있고, 그 남동구에 그런 뭐 목천읍이 있고, 뭐 그런 풍세읍이 있고, 풍세면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 도농복합시들은 그래요. 그래서 도농복합시들의 경우는요, 그 읍이나 면 단위가요, 구 단위보다 급이 낮아요. 어쨌든 그래서 행정급이 낮은 경기도 광주시의 역 이름을 그래서 경기광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This stop is 경기광주 이래요. 물론 이제 광주광역시가 이제 그 지리적으로 이게 전라남도의 딱 중심에 있잖아. 품 안에 안겨 있고, 그리고 한때는 전라남도청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위해서 통용이 되긴 하는데요. 전라남도 광주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엄연히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시외버스 노선 중에요, 그게 있어요. 시외버스 노선 중에요, 광주에서 광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외버스가 있어요. 경기 광주 터미널에서 광주 유스퀘어 종합 터미널까지 그 왔다 갔다 하는 시외버스가 있어요. 그 노선이 있어. 방향이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문화적 개념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구분을 위해서 토박이 말로는 빗고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지역 대도시들에 비해서 좀 최신에 좀 형성된 도시 이미지들이 좀 많아요. 대표적으로 혁명, 저항, 그리고 야구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특히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야구 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해태 타이거즈 때문에. 물론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죠. 올해도 한국 시리즈 올라갔지만. 야구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아, 그 1차전에서 대통령 시구가 원래는요, 원래 그날은요, 그 김응용 씨가 시구를 하기도 돼 있었어요. 김응용 씨가 현재 대한 야구 소프트볼 연맹 초대 회장이에요. 그래서 김응용 회장이 시구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가 됐죠? 그러니까 아니 그저께 수요일이 됐죠? 아니 목요일이 됐죠? 목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수에 막그 시장에 막그 화재에 발생했던 그런 시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그 여수를 갈때그 이제 시장 화재 피해 입었던 그 시장가들을 우선적으로 방문을 했었잖아요. 민생 그 순방을 이제 대통령들 그 뭐냐 민심 그 살펴보러 다니는 게 우선적이잖아, 원래 지방 일정들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그 다음날에 그 여수를 가기로 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날 내가 한국 시리즈 1차전 날 내가 할머니 제사 때문에 여수를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수 지금 도심 있는데, 여수시청 옛날에 여천이라고 불렸던 데 있잖아요. 그쪽은 오히려 뭔가 좀 그냥 평상시 같았고, 그 여수 구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수 문수동이에요. 그
이제 나름 그 성지라고 그 불릴 수 있는 그 문수동 성당이 있고, 그리고 그 문수동 성당 그산 정상에 그 여수 MBC가 있거든요. 여수 MBC이고, 그리고 그 근처에 여수시 의회가 있어요. 아, 지금 이거 컵, 스푼 적고 있어. 그 여수시 의회가 있는 쪽이 제가 이제 그 큰아빠 집이 그 근처예요. 큰아빠 집이 그 근처고, 그 여수시 의회가 있는 곳. 그쪽이 그 뭐냐, 여수반도가 그 행정적으로 통합되기 전에 시청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여수 구도심 쪽이 현재 그 여수 엑스포 쪽이에요. 엑스포 옆에 있는 그 시장가? 거기가 옛날에 그 여수 구도심인데, 여객터미널 있고, 여객선, 그 바닷가? 그쪽이 구도심인데, 그쪽 시장가들이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기 전날에 챔피언스 필드를 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 1차전식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 문 대통령이 그거 했었죠. 그, 득표율 제일 높은 도시 야구장에, 지역의 야구장 가서 시구를 하겠다. 그 선거 공약 지킨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요, 그, 원래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는요, 한국 시리즈에 보통 대통령식으로 한 경기 정도는 해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대통령 시구에 당위성이 좀 있기는 했어요. 원래 대통령 바뀐 해, 그 대통령 취임하는 해 연례 행사 중에 하나가 대통령 시구예요. 한국 시리즈에서 5년에 한 번꼴로. 그래서 박근혜 씨도 한국 시리즈에서 대통령 시구 했었어요. 2013년에. 근데 이제 보통은 한 3차전쯤에 대통령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1차전에 대통령식으로 하게 된 거야, 이번에는. 하여간 그래요. 그렇고 요즘 광주는요, 그 예술의 고향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역사적으로 그런 광주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이 있었던 지역이죠. 아, 물론 엄밀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계기가 된 사건은 옛날 나주역 게터에서 발생했지만, 근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나주역 게터에서 열차를 타고 광주로 통학을 하던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된 거야. 이번에 11월에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 기념일 있죠? 그 다음 주 역사 주제 그거 할까? 왜냐면 다음 주에 그 11월 3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었던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다음 주가 또 할로윈데이구나. 다음 주는 다음 주에 한번 그냥 할로윈데이의 역사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번 세계사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고, 그 어쨌든 광주는 좀 한이 많은 도시가 좀 있어. 아니죠, 나주 학생 항일운동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나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주에서 살았는데 학교를 광주로 다녔어요. 그 광주 고보, 뭐 광주 여고보, 현재 광주 여고, 우리 엄마가 광주 여고 나오는데, 하여간 그 광주로 통학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된 거야. 광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으켰다는 운동이에요. 아무래도 광주가 제일 먼저 소문이 났겠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광주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하여간
그래서 야구 이미지 아니요 엘리트가 아니고요 일제가요 반강제로 학교에 다 내보냈어요. 원래 그 보통 학교나 그 뭐냐 뭐 소학교 고등 보통 학교 뭐 이렇게 보통 학교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왜 일제가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꿨겠어요?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1995년까지 썼죠, 우리가. 근데 이 1995년까지 썼던 그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한국신민학교의 약자예요. 근데 일제가 그런 국민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시킨 목적, 한국신민학교를 그 만들었는데, 당연히 한국신민화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다 강제로 보냈겠죠.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경우는 그 뭐냐 집안 사정에 의해서 보내지 못하는 집안도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은 그 이상 못 갔지.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좀 심해가지고 어떤 진짜 보수적인 집안은요, 여자애들은 고등학교를 안 보내는 집안도 있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일제시대에 고등학교 다닌다고 엘리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보통학교로 그 나뉜 거고요. 전문학교가 고등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성전문학교가 고려대가 됐고 연희전문학교가 연세대가 됐죠. 그러니까 뭐 그런 케이스들인데 엘리트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력이 높다기보다는요 집안이 학교를 보내줄 정도는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국민학교는 거의 일제에서 반강제로 보냈죠. 한국 시민화를 위해서. 그리고 광복 직후에는 그렇게 고학력자가 별로 없는 이유가 강제로 징용을 보냈죠. 그래서 고학력자가 생각보다 없어요. 강제 징용을 보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광주에는 옛날 전라남도청이 있었는데, 현재 그 자리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컨텐츠 이미지를 좀그 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이제 컨텐츠 도시의 성격이 좀 약간 짙어지고 있어요. 현재 광주는. 그리고 현재 광주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이미지가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아, 지금 옛날에 그 청사 디자인으로 복원하는 거는 결정 났어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러니까 옛 청사 디자인으로 복원하는 건 결정이 났어요. 물론 문화전당도 냅두고 옛 청사 모습도 복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 공간으로도 계속 놔두겠다는 거예요. 현재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 광장 가면요, 오후 5시 18분에요, 임을 위한 행진곡 오르골이 들려요. 그곳에 가면 들을 수 있어요. 현재 그곳에 가면 매일 오후 5시 18분에 오르골이 울려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 음원 당연히 나도 있죠. 나는 작년에 그 작년 겨울에요. 그 박근혜 씨그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가결된 그 다음 날이 공교롭게 그 뭐냐 세계 인권의 날이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날 인권 콘서트 했잖아요. 인권의 날이어가지고 그 탄핵 소추안 가결된 다음 날.
공교롭게 그 다음날 인권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권 콘서트 오프닝이 임의위한 행진곡이었어요. 진짜 시기 적절하게 딱 그 노래가 나왔어. 어쨌든 그 시민활동에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광주 시민들이나 호남 지역 그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반감이 심한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주로 어르신들이 그래요. 주로 어르신들이 그렇고 요즘 세대는 별로 안 그래. 요즘 세대는 그 지역에 따른 격차는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은 그 이제 막 교통도 막 발달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대학만 가도 요즘은 대학만 가도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다 오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요즘은 뭐 다 대학생 때 전국 각지에서 막 친구들이 생기는데 요즘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광주가 그야말로 민주화의 성지야. 그래서 진짜 진보적인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진짜 광주를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이 있고, 그 5.18 그 민주화 운동 그 기념식 있잖아요. 그 5.18 묘지 가요. 그 사람들 진짜 5.18 묘지를 가. 그래서 맨날 그 손잡고 임의위한 행진곡 제창하고. 자, 그런 도시구요. 그러면 이제 좀 역사. 광주는요, 처음부터 광주라 불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무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도 처음에요, 그 신라의 그 구주 오소경 제도 있잖아요, 지방 행정 제도. 그 구주 오소경의 그 구주 중에 하나가 무주인데, 그 무주가 현재 호남 지역 남쪽이에요. 호남 지역에 그 이주가 있었는데 전주가 있고 무주가 있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현재 전라북도 무주군하고 그때 불렸던 그 무주하고 한자는 당연히 달라요. 전라북도 무주군은 한자가 달라요, 아예. 그리고 그 광주의 그 무주는요, 그 무등산이라는 그 이름에서 따왔을 거예요. 무등산의 그 무자가 아마 똑같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부산하고 창원도 그 뭐냐, 1979년에 그런 민주화 항쟁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5.18의 임팩트가 너무나 컸던 거지. 물론 그 창원이 그 뭐냐 1960년대 1970년대 뭔가 그 민주화의 그 뭐냐 시위가 크게 일어난 지역이 맞아요. 창원이 그 지역이 맞긴 한데 1980년 5월 18일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너무 임팩트가 커진 거예요. 자, 그렇고 그 고려 태조 시대 때 광주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요, 그 사실 그 지역이 뭔가 행정적으로는 옛날엔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었던 게 견원이 무진주를 점령하고 처음에 근거지를 그쪽으로 삼은 건 맞아요. 근데 견원이 나중에 완산주를 점령한 이후에는요, 바로 저기 완산주로 가버려요. 바로 완산주로 가서 그 완산주를 도읍으로 그 뭐냐 백제를 다시 일으켜. 그러니까 되게 그게 웃긴 게 그 백제는 역사적으로 한강 유역에서 시작을 했다가 뭐냐
그 채팅에 써줄게.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백제는 한강류요, 공주, 부여, 그리고 백제가 만약에 의자왕 때 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무왕이 조금만 더 오래 재위를 했었으면 아마 익산으로도 갔을 거예요, 백제는. 그리고 나중에 견원이 익산 근처 완산주 그쪽으로 갔고요. 하여간 그랬었고요. 나중에 이제 그 936년에 견원이 세운 백제가 망하고 나서 940년에 태조 안건이 이제 무진주라는 이름을 광주로 고치게 돼요. 뭐냐, 고려는요, 원래 그 무진주 옆이 금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불렸었어요, 나주가. 그래서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뭐냐, 고려 혜종을 낳았던 그 장화왕후가 나주 오씨예요. 나주 오씨고, 그리고 그녀의 아빠인 그 오다련이 그 나주 오씨의 시조예요. 그래서 그 나주 나씨가 있고 나주 오씨가 있어요. 그두 성씨가 나주의 그 성씨의 그 시조예요. 그렇게 시조가 되고, 어쨌든 그 그렇고 뭐냐, 훈유십조에 써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백제 시대에는요, 백제 삼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왕건이, 이거는 좀 약간 19금 얘기긴 해요. 19금 얘긴데, 그 혜종이 태어났을 때의 스토리가 좀 있어. 그러니까 그 고려 장화왕 이제 아무래도 그때 나주 같은 경우는 고려의 입장에서는 그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백제를 상대로 할때 특히 수군의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나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왕건이 아예 그 나주 오씨 부인을 그 오씨 부인을 아예 나주에 상주하면서 나주 처갓집에 상주하게 하면서 그냥 자기가 이제 군사일 때문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나주로. 그래서 왔다 갔다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오씨 부인이 임신을 한 거야. 혜종을 임신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임신을 하는데 그 원래 왕건은요, 그러니까 그 정주 유씨가 있었잖아요. 그첫 번째 부인으로 그 유천궁의 딸이 있었잖아. 유천궁의 딸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첫 번째 왕후는 이제 건강 문제로 아기를 못 낳고 죽어요. 그런데 그 그렇게 이제 죽는데 뭐냐, 그래서 두 번째 부인한테서 아들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 그 원래 왕건은 그러니까 앞설 부인이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도읍지하고 먼 곳에 있는 그런 지방 출신 지방호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좀그 임신을 하는 거를 조금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부인이니까 그리고 그 나름 그 전쟁터에 그 원정을 같이 부인이 따라간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한 거야. 생수를 했는데, 응? 그 왕건의 그 생수 라이프를 했는데, 그 왕건이 그 이제 자기의 그 자식들을 그 배출을 하는데, 그 배출할 때요, 그 장화왕후의 그질 내부에다가 사정을 한게 아니고 질외 사정을 한 거야. 질외 사정을 했는데, 근데 여기 쏟아 버렸으면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았을 거야. 왜냐면 그 질외 사정은 나름의 그 피임법 중에 하나긴 해요. 물론 안전하진 않아요. 안전하진 않는데 그 뭐냐 문제는 여기서 엽기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도영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왕건이 그 쏟아버린 그 자식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기의 그질 자궁 안으로 넣었대. 흡입을 한 거야. 어떻게 쏟아낸 거를 쏟아버린 거를 그 모아가지고 어떻게 또 넣은 거야. 어떻게 억지로 꾸였고요. 그리고 그몇 방울 꾸역꾸역 넣은 거에서 아기가 들어선 거야. 그래서 태어난 게 혜종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고려 혜종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우스갯소리인데 그 왕건이 그 쏟아버렸던 그 뭐냐 침대에 그 뭔가 그 깔판 뭐 이런데 약간 그좀 모양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혜종이 약간 좀 얼굴에 좀 주름살이 있었다. 뭐 믿거나 말거나의 그런 얘기가 좀 전해져요. 그러니까 약간 원치 않은 임신이었다는 거야. 혜종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이었던 고려 왕들이 정종하고 광종은요. 정종하고 광종은 그 이제 왕건의 세 번째 부인인 그 충주유씨 아고의 그 사이에서 낳잖아요. 그래서 충주유씨는 원래 첫 번째 아들로 왕태를 낳았었는데 그 왕태는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그 다음으로 낳았던 아이가 왕묘 정종이고 그 다음으로 낳았던 애가 왕소 광종이에요. 병약해서 금방 죽었다기보다는 그 스트레스가 좀 심했겠지. 즉위하고 나서. 그리고 솔직히 혜종은요, 이제 태자 시절에 약간 좀 실습을 좀 많이 했죠. 삼국 그 전쟁 시기 때다 보니까 참전도 좀몇번 하고. 행정적으로도 많이 그 실습을 좀 많이 했죠. 혜종은. 그랬었고요. 어쨌든 신라가 광주에 무주도덕부를 설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15군 34연을 관할했던 나름의 행정도시였어. 그리고 그 고려 성종 14년에 관제가 개혁이 되면서 그 광주가 아니라 그 옆에 나주의 목사가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전라도가 된 거예요. 그 고려의 그 12목이요. 그러니까 그 12목을 그 파견을 할때 약간 그 목사가 파견된 도시들의 행정적으로 큰 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고려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수도권이 그 당시에는 양광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양광도라는 이름은 양주목 그리고 광주목 거기서 따온 게 양광도예요. 양주목은 한강 북쪽을 관할을 했고, 광주목은 한강 남쪽을 관할을 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주도라는 곳이 있어.
그 교수도.